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마 야채 튀김 해볼게요. 고구마 중간 크기 두 개를 채 썰어서 물에 담가 놓으세요. 양파, 당근, 파 채 썰어요. 튀김가루 두 컵 넣고 골고루 섞어요. 물 한 컵, 소금 약간 넣고 섞어주세요. 기름을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. 고구마 야채 튀김 꿀팁 알려드릴게요. 160도 온도에서 5분 이상 천천히 튀겨야 바삭해요. 주걱으로 넣고 모양 잡아주면 편해요. 여러 번 뒤집지 말고 윗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요. 아이들도 좋아하는 야채튀김 기름 적게 쓰고 튀겨보세요. 식어도 바삭한 고구마 야채 튀김이 완성되었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